사일런트 보스유물 나작집 사일 시장유물 vs 작은 집 하면 시장유물 압승 아닌가? 올진 집중? 고개 집중? 새끈 박진 너드 보이. 너드. 야 너드. 800원이면 유비라 몰라서 그런데 10이면 제도가 뭐였나요? 불피 1대 에너지 1. 고급 유물. 선 올라가면 기본으로 피 깎이고 시작해서 발동 될 일이 없음. 맞는 순간에 깎이진 않고 다음 턴부터 작은 꽃 같은 거임. 아니, 행복한 꽃 같은 거임. 이거 덱 너무 약한데? 엘리트 안 갈래. 하지만 슬 더 쓰는 덱이 약하다고 엘리트를 안 가면 유불이 없어서 약해진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결국 죽는다. 안경이 자꾸 바뀌는 걸 보니 청탑이 또 화나게 했나 보네요. 역시 전장만한 게임이 없다. 안경. 예비 써야겠지? 향로 와의 유불 지기는 근데 첨탑박 달라옹 저 10번 들고 가면 다 벗벗해지나. 미트볼 무료로 준다고 적혀있어. 저 미트볼 저거 턱벌레 이딴 걸로 만든 거 아닌가? 소고기는 아닐 거 아니야. 죽죽죽. 콩벌레 미트볼. 카카볼이라니.
정답하게 즐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 다이어트 하려고 상점 피해도 물음표에서 막 어두워하는 전화 올 정도로 작가옵니다. 중괄호에 바들바들은 덤입니다. 중플라밍고 전략하다. 두 곡에 집중 나왔는데 대기 약하다고 하는 거 보니 이상한 안경 쓰신 분 뉴비 같네요. 중괄호 방송 보고 오시길. 아니 그렇게 에너지 불려봤자 타격 크니까 약하지. 에다논 떴냐? 와 반사다. 아 이거 쌍반사하자. 등반은 역시 중앙 끝트. 중앙. 어? 곱창. 아 이 정도면은 덱 갑자기 세졌다. 갑자기 힘을 얻은 사일런트. 덱 돌려서 타격 쓴다고 한 사람이 내장의 채도 안 짚고 탐선도 안 짚는 걸 보니 뉴비가 맞네요. 중괄호 방송 보고 장손질이랑 삥 뜯는 거 배워오세요. 근데 생 안 먹어도 되겠지? 얘가 대단원 주겠지. 눈치껏 근데 톰탑 심장은 밖에 나와있으니까 외장 아닌가? 아 눈썹 떨어졌다. 내가 중관호 방송 봐서 아는데 중관호님은 저럴 때 정밀 좋아하는데 중무달인 듯. 정밀... 요즘 정밀단 망해서 재구성단으로 옮겨왔잖아. 성능 파괴돼버린 정밀단. 정말 강해져버린 정밀. 환영 살 있나 이런 거 말고 사쿠로스의 검이다. 발런트가 총 썼으면 더 셌을 텐데. 저는 지금 덱 그냥 다 지우고 순환 돌리는 게 셀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네, 뭐 계산해보고 하는 건 아니라서.
총 쏘는 허밋. 어차피 무한 돌리면 대류 무한이라. 아니? 또 사신경? 세 개는 좀 애매한데. 두 개까진 뭐. 아, 또 오동놈. 사수가 너무 많아. 향로특. 슬서운 이야기. 향로는 원래 5턴이었다. 뭐라도 집어야 되나? 지금 너무 약한데. 기억해라. 죽으면 다시 한다. 강한 덱을 만드는 덱빌딩과 이기는 덱을 만드는 덱빌딩은 다르다. 시체 폭발. 아, 벨리트 없지. 안 집어. 잠만. 뼈 맞았어, 잠만. 이거 그냥 맞으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보여. 맹단. 앞으로도 향로에게 감사하시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휴먼. 항상 감사하십시오. 태양계라도 사야 되나? 그냥 제거하는 게 낫겠지? 죽다한.
105만 넣으면 깰 것 같은데. 알. 물음표 봐야 보자. 엘리트는 지금 잡아도 별 구하기 없고. 선택받은 자 나오면 엘리트보다 좀 빡셀 것 같긴 한. 비행 포켓몬 관장. 엘리트 가서 대단원 노리기. 오네 차는 전략. 으악. 괜찮이 써서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 지나? 지는 거예요? 이거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한이 아니라서 지금. 타격 수비 왜 이렇게 많은데. 야, 대단원 줘라. 그냥 줘, 그냥. 그 얼마 한다고. 내가 여기 단골인데. 타격 수비로 때리려니까 진짜 힘들다. 무력화가 제일 센. 무력화가 제일 센게 말이. 내가 이 편의점 단골인데 거 담배 좀 저거하고 주민등록증 달라고? 고등학생이라 없는데? 못. 중과 후에게 패턴이 두 가지 있다. 이기거나 지거나. 어? 일팀. 아이고, 아이고, 이거 공회전 이거.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하하 죽어라 대단원의막 아씨 왜 안줌? 연? 연 오 상점 두 개 있다 상점에서 제거할 돈 될란가 모르겠네 추락 이벤트 같은 걸로 지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달팽이가 걱정인데 내 먹으면 됨 뭉팅이 뭉팅이 있어도 지금 개도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백 치워야 돼서 카드 먹을 수가 없네 능지 손해가 더 클 것 같은 차라리 독을 넣는 게 나을 수도 독일 수도 27 고기라도 있었으면 더 빨리 잡았을 텐데 저 탱글탱글을 한 거 언제 잡냐 아 지금 망할 확률 너무 높은데 올 때리네 당장 대단원 나와도 확 풀리는 상황도 아니고 진짜 개도 붕팅이라도 나와야
아이, 탱글탱글한 데다가 마음대로 때릴 수도 없고 저거 천연 기념물 같은 색. 확률 단타 10%, 기생충 10%. 디버프 20%. 연타 공방 30%. 드디어 나왔다. 내장해체, 내장해체. 지금 손목검이라서 디따샘. 야, 근데 깨시는 언제 잡냐? 아이 짱나네. 아, 진짜 향로 터내 잡아야겠다. 오우야. 아귀. 벌레 성체. 어우 진짜 진짜 잡을래. 죽으시오. 달팽이 예매한대. 헐. 아니에요. 아니요.
예암주 예암주 옆 구상? 선탑은 왜 대출을 안 되냐? 잡는 속도가 다르네. 이 뭐야 핸드가. 기생충 얘기하니까 기생충 넣으러 왔네. 아 임마 어우 왜케 컨 다음 장에서 하면 되겠다. 첫 턴에 가방 없어서 다섯 장 뽑는 것도 지금 치명적이네. 만약에 창단까지 가면 저거 다음 턴까지 영향 줘가지고. 동일이 아닌데 알팽이 안 나오면 알만하지 않을까?
아, 센터인데 먹지 말걸. 달팽이. 센터 아까우니까 25딜 맞죠. 그래도 내장의 채 진짜 세서 딜이 아예 안 나오진 않네. 지금 몇 딜이고 이거? 39딜. 39딜이면 준 대단원이네. 11딜 차이 나네. 대단원 쏘자. 아, 달팽아, 나한테 왜 그래? 중 플라밍고. 칠무해 폐지. 이건 진짜 힘들어 보인다. 향로 있어서 어떻게 안 될려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딜 들어가는 속도 보면은 막 엄청 못 봐줄 속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장의 채 39들이면은 뭐 탄성 플라스크 3턴 정도 되네. 어우, 달팽이 향으로 피하는 거 봐. 이거 죽여야 돼서 향컨 못하네. 상방이 붕대 좀. 아, 근데 이거 붕대 나오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줘봐. 모르잖아.
이 정도면 양호하네. 들어가. 개 털릴 수도 있었는데. 한컨 되겠나 이거? 예, 아는 데까지 해봐야지. 공대 대기방. 과연 아 저구 대단원 씨 꺼져 꺼져 임마. 넣는 게 생각 안 넣는 게 생각. 자 무력화 써놔야 되는데.
보여주나? 점퍼 향로면 이겼네. 야호. 와, 씨. 유물 꼬라지. 식권 향로 돌리 펜터 덕분에 이겼다. 옘주 아카베코 노갈은 아무것도 안 했고. 101 얇고 길게 가는 사일런트. 하긴 저거 알이 내장의 채 강화해서 달팽이 잡은 걸 수도 있겠다.